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불안불안했는데 결국은 네. 상승 마감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4주 연속 상승한 것이 지난 미국 시장의 마감이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약간 좀 불안불안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예상보다 좀 경기가 좀 안 좋았고요. 또 금리 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결코 이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세 출발하는 시장도 있었지만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결국은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모두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지난 1월 2일이 고점이었는데요. S&P 500이요. 지금 주시장은 슬금슬금 반등하면서 하락폭의 절반까지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S&P 500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다시피 나스닥이 결국은 불마켓으로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한 거 아닙니까? 지난 주말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이라서 흔히 미국에서는 중소형주라고 불리는 그런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러셀 2000도 불마켓에 일단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바닥권에서의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언제라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우지수는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술적 지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네. 50일선이나 200일선, 50일선은 단기라고 그러고 200일선은 장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선을 다우지수가 돌파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S&P 얼마 안 남았고 나스닥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 측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내리면서요. 에너지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데 상비 섹터가 내렸고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는 오늘 반등하는데 일단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상품을 몇 가지 보면 유가 같은 것이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 우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지난 주말에는 사우디의 아람코에서 생산을 좀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좀 악재로 좀 반영됐다라고 보지만 유가가 좀 내렸고요. 구리도 좀 최근 들어서 반등시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값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10년물 금리가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씩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지금 뭐 시장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반가워할 만한 지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가 하락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감소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중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의 둔화 우려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주도 요인들 네.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은 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선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얼마만큼 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있을 것이고 실제 그리고 눈높이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도 있을 텐데요. 그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표 주식 중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올 때입니다. 한두 개 나올 때는 뭐 그저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자그마한 거 흔히 얘기해서 조그만 주식 우리로 보면 코스닥에서 무슨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사상 최고가다 아니면 연일 사상 최고가 뭐 30% 50% 올라갔다는 것은 시계에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감흥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품이나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장이 돌아서냐? 라는 느끼는 거거든요. 거의 2주일째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를 하다가 그 고점에서 약간씩 못 미쳤던 것이 바로 펩시입니다. 네. 펩시가 오늘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1%가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림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펩시를 하지만 해외 미국의 이 방송 해외에서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하신 분은 웬만하면 다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청소하는 회사입니다. 청소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이 방송이라든가 월가어제도 소개드렸는데 그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거죠. 하나는 필수 소비자고 하나는 그거는 산업재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많은 사람이 약간 바뀔 수 있다라는 시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펩시나 이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보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이 그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장어 단위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오늘도 한 0.6% 얼마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네네. 이게 지금 고점에서 고점이라는 게 1월 2일이 181.02달러 이런데요. 173달러이기 때문에 이거 5%도 안 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도 몰랐던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럼 많은 분들이 아, 저때 샀어야지 얘기하고 아니면 그때 내가 왜 팔았냐 후회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일 수 있다.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회복하고 이럴 때 보면 의미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또 내부자를 이용해서 또 단독 보도를 낸 것이 애플이요. 소위 아이폰 14가 나올 텐데요. 네네. 가을에 나올 텐데 아이폰 14의 그 준비 물량을 소위 그 공급업자들한테 최소한 작년 수준을 만들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작년 수준이 9천만 대거든요. 초기 물량이.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이 우려하는 저는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에도 보여줬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것이 애플의 매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하튼 분기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5% 정도 올라가면서 착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30 중에서 제일 형편없던 것이 결국 디즈니랑 보잉인데 특히 디즈니죠. 디즈니가 또 지금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주간당 13%가 올라갔거든요. 2020년 12월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3% 올라갔고요. 에어비앤비는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좀 또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요. 12개월 숙박 건수를 보면 사상 최고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지난 그 2019년, 2020년 초반에 그런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상당한 버블이 있었던 거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당시에는 실제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꾸준하게 나면서 결국은 이는 최근 12개월에 TTM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12개월 동안에 숙박 건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당장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나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업의 주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